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비슷한 그물 술래잡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물 술래잡기는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데서 아이디어가 시작된 술래잡기입니다. 술래에게 터치당하면 같이 술래가 되어 손을 잡고 그물이 되는 태그형 게임인데요. 얼음과 땡이 없는 술래잡기로 모든 친구들이 다 그물이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친구들과 손을 잡고 술래잡기를 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모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은 사각형으로 범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술래를 뽑고 나머지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술래는 도망자를 잡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술래에게 터치당하면 술래가 되고 술래의 손을 잡고 그물이 돼서 같이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술래 그룹인 그물은 도망자를 잡으며 계속 그물을 늘려갑니다. 지금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터치를 해서 그물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그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친구가 그물이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다음으로 지도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물이 너무 길어져 잘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물을 절반으로 나눠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게임이 조금 더 박진감 있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교사의 의도가 공동체 의식에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손을 잡아 그물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 그물이 길어지고 나면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데요. 교사는 이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활동 영상 보겠습니다. 네, 또 술래 손 들어봐. 자, 술래 시작. 그물 술래 잡기 시작. 와, 잡았어. 올라와, 손잡고. 잡혔어, 가. 좋아. 야, 방범이 아우 나갔어. 이제 한 번에 어선처럼 막 끌어 그냥 걸린 다음에 야,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여기서 한 명만 한두 명만 끌어들이면 돼. 해봐. 아웃. 효주 잡아라, 효주. 아, 끊기면 안 되지. 효주야, 도망가. 잡았다. 오케이, 끝.